집에 있는 냉장고 검은잔처럼 어. 먹게 되죠. 아니 그 펴려고 딱 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너무 웃겨. 역시 땅이 여러분 다봉입니다. 저 오늘 노을 캠핑장 왔거든요. 집에서 엄청 가까운 곳으로 캠핑 나왔고 하프 피칭 해볼게요. 전기가 된다고 일성까지 챙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많았지. 일단 불멍할 때는 의자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의자도 꼭 챙겨왔고 그리고 전기 챙겨왔으니까 매트까지. 빗자루 가지고 다녀야 돼. 여러분 일단 텐트까지 다 쳤고 안에 은박 매트 깔아놨어요. 오늘 제 지인이 같이 오는데 이따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체크인하고 오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요리할 거는 요거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오랜만에 캠핑 장비를 만지니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얼마만이야. 저의 사랑하는 쭈 언니가 들고 온 요거에다가 맥주 넣을 거예요. 매점 가서 이거 샀어요. 어? 어머 이렇게 다 안 들어가고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제가 해드릴게 선생님.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게 꾹 눌러야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다 들어. 언니 아직 태투 피칭도 안 했는데. 그 깔고 있다가 짠. 어, 목소리. 목소리 정말 비호감 열리라고 지금 목소리 갔어. 응. 진짜 꿀맛이다. 과자고 실물로 처음 봐. 이거 접이 응응. 어머 세상에 스마트하기도 하지.
아. 할 거 자기네들만 할 거 하고 가긴 집에 가긴 하니까. 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못 가니까. 한번 하면 그냥 무조건 시원해지는 거죠. 쫙 짜면 말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없었으면 녹아붙었어. 나는 이렇게 녹아붙었을 거야. 이런 거 꼭 가져야 되네. 어머 그렇지. 이런 게 있어야 되네. 나는 랜드네. 이거 내가 저번에 그냥 써봤는데 나름 찝찝하더라고. 그럼. 근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이거 재활용도 되는 것이요. 방수 원단이랑. 우리 집에 이게 소스는 항상 비축이 돼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먹겠다며. 근데 이걸 1인분이라고 샀는데 나름 소분해왔어. 이만 알배추 이거 온 거야. 그래가지고 차마 그렇게는 못 가지고 가겠다며. 아니, 네. 그래서 2인분으로 이제 내가 소분을 해왔지. 아니, 근데 솔직히 1인분이지. 야채 이건 1인분. 이거 숨 죽으면 너무 안 되잖아. 이거 못 먹어 혼자? 먹지. 먹지? 다 먹지. 어, 1인분 맞. 또 요거는 이제 피시보라고 이런 거. 어머 이. 아니 어머 거기도 집에 있는 냉장고 전문점처럼 먹겠네. 전문점처럼. 네 또 허거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숙주하고 언니 텐트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거 씻고 올 테니까 야 빨리 텐트 천천히 아니 천천히 하고 있으면 돼. 나름 또 살을 빼겠다며 스위트 칠리 저칼로리로 가져왔잖아. 주스? 오늘 엑스라지로. 일단 한 마리. 아니 그 털라고 딱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폭신폭신한 거야. 안 했다. 안 했다. 진짜.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다 빠지는 거야? 와, 100맛밖에 안 나는데. 이번 거 너무 작은 거에다가 소스를 가득 넣었더니 많이 매콤해가지고, 예. 네. 너무 좋다. 와, 맛있겠다. 냄새가 기가 막히는데. 냄새가 기가 막힌다. 아마 야채 익었을 겁니다. 드셔보셔도 됩니다. 고기도 익었네요. 기가 막히네. 언니 그날은 그냥 그거라 그랬지? 자고 안 가고. 요거 기본 요것도 들어있고 요 긴 게 들어있네. 근데 거기가 너무 또 좁아가지고 또 막 나무 그러니까 그 가마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근데 약간 캠핑용품이 휘뚜루마뚜루 어디에 쓸 데가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공연장에서 되게 잘 써. 여러 가지로. 막 다 우와. 진세계 진세계. 어, 나 엄청 부러워하고. 어머 얘 엄청 분위기 딱. 괜찮지? 널로렴. 널로렴. 완전 귀엽지? 오 이뻐. 없게 안 넣어. 아 캠핑 오늘 캠핑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가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 이거 대단한 것 같아.
내가 핫팩 줄게. 근데 만져보면 진짜 뜨끈뜨끈해. 그냥 나는 그냥 이불 덮고. 그분은 인정. 나도 가끔은 낮에 너무 덥더라고. 첫째 날은 이제 한 캔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골조하는 캔 너무 많은데 7.5리터 두 개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와 있는 거 스탠드, 나무 스탠드까지 해가지고 다들 뭐 그렇게 아이스박스 이쁜 걸 막 다 갖다 놓고 막 이랬길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다 이제 캠핑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막 아니 뭐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 막 이러면서 다 와서 이렇게 앉아먹고 유유가 맨날 너무 안 먹는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살 안 빠지고 진짜 억울해. 그거 샵 샵으로 하는 거. 내가 넘겨주고 가는 것도 있고 내가 치우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자업이야. 그거 자업이야? 대박이네. 진짜 씻고 난 후에 지금이 진짜 좋아요. 짱. 완전 뽀송뽀송하고 근데 덥지도 않고 수압짱. 진짜 물대포. 물대포 여기 워터바든지. 근데 확실히 서울이라 그런지 뭐 흐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 하나 없네. 보통 캠핑장 가면 막 별이 막 총총총총 이러는데 안주는 연기. 안주는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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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아까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래. 그것도 다 태웠어 우리가. 씻으러 가면서 깨끗하게 싹 넣어 버렸네. 눈 뜨면 8시일걸? 그럼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9시에 아마 매점이 문 열 거야. 그때 라면을 먹으러 가면 너무 좋다. 그치? 너무 좋다. 우리 치울 게 별로 없어가지고 금방 끝날 거야. 우리 저기 다른 사이트에 비어있는 테이블인데 둘이 힘이 좋아가지고 옮겨가지고 여기로 가져왔어요. 의자도 안 폈어. 들 수 있을까? 번쩍 들어가 지금. 무거우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웬열 후다다다다. 여기 잔디가 폭신폭신해가지고 맞아. 저 일단은 그냥 매트 하나만 폈는데 에어매트 따로 바람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그치? 맞아. 폭신폭신하지 진짜. 에어매트 부질없었어. 아 근데 지금 이 공기의 이 온도가 너무 좋구만. 반팔 입고 있는데 약간 서늘한 기운이 살짝 느껴지는 이 느낌? 아 샤워 진짜 너무 좋네. 샤워 완전 달라. 아까 여기 오면 샤워를 꼭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자려고 들어왔는데 밤에 좀 쌀쌀해요.
굿모닝. 8시에 온다더니 8시부터 됐다. 저희는 오늘 커피 지금 커피 한잔 할 거예요. 커피 한잔 하고 9시 되면 라면 먹으러 갈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맞아, 있더라고. 맞아. 아, 얘도 지금 다른 종류구나. 맞아, 있더라. 아, 드리퍼! 그 홀더? 뭐지? 걔네들도 안 맞고. 아마 고민하다가 결국은 여기다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맞아, 하더라고. 맞아, 근데 맞아. 진짜 내가 환장하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모닝커피 소중한데. 어떻게 이건 어쩔 수 없어. 뒤에서 좀 해드릴까? 아니야. 아, 얘가 마사지 해주는 거 같지? 괜찮네요. 몬순 시크릿. 시에라 마드리. 약간 산미 있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머, 이건 또 힘드니? 어머. 안 돼. 여기다 팔까? 아니? 아니야. 이대로 해가지고 가라앉아서 먹으면 된대. 아,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이거 찢지 마세요 이랬었구나.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찢는 거잖아. 찢어야지. 그럼 물을 찢어야 먹지, 그지? 티백처럼 밖에다 부어, 어떡해. 어머, 아침에 바람이 좀 거세네요. 자업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스탠리. 나쁘지 않아. 지금 물 부은 상태로 하고 계실 수 있어. Breaking out in the best ways, and I'm back again on the street. 괜찮아. 완전 맛있다. 언니 먹고 가. 언니 까먹어. 빗방울이 또 떨어지네. 근데 언니는 어제 약간 안 평평했어 나름? 아니, 안 평평했어. 나도. 그러니까 약간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어.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머리가 뒤에 피 쏠려. 그러니까 막 기침이 더 나오는 거야. 뭔지 알지? 이렇게 액선을 눌렀다. 옆으로 비계를 막 한껏 높여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너무 웃겨서 이제 역시 땅이 고르지 않아서 폭신은 한데 그러니까 조금 손님으로서 자는 그런 느낌인데 손이 뭉쳤어. 한 군데 뭉쳤어. 막 이렇게 손 뭉쳐 있는 거 짜증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 이거 어제 같이 먹던 거 받았습니다. 물방울도 알려. 보냉컵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시는 거죠. 지니어스. 내 새끼. 아이고, 여러분. 비가 계속 옵니다.
붙이는 매직. 시원하다. 네. 네.